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수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까지 총 3,500실을 조성하는데 돌봄교실 대기자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초등 돌봄교실 공급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학교 내 돌봄을 위한 추가 공간 확보가 어려웠다며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데 예산도 마련한 상태입니다. 학교 내에 가용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시설의 중축과 리모델링 그리고 친환경적인 모듈러 교사를 설치하면서 내년까지 시설 증설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부가 420억 원의 국고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교육청 또한 시설 증설의 형태에 맞게 지방비를 투입할 것입니다. 돌봄교실 운영 시간도 기존 5시에서 저녁 7시까지 확대됩니다. 올해 추진한 돌봄 수요조사 결과 초등 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 응답자의 83.6%가 현재 이용 시간에 만족하고 있고 운영 시간을 확대할 경우 응답자의 64.7%는 18시까지, 11.9%는 19시까지 돌봄 제공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을 고려한 현실적인 돌봄 시간 운영이 필요하다 보고 교육청의 지역별 준비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돌봄교실 운영을 7시까지 연장합니다. 이 같은 조치를 위해 돌봄 전담사가 중심이 되는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가용공간이 있는 학교나 외부 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 기간도 시범 운영합니다. 거점 돌봄 기간은 근거리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하나의 돌봄지구로 구성하고 공간 활용이 가능한 학교나 외부 시설을 거점 돌봄 기관으로 지정하여 돌봄지구 내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및 방과 후 학교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교육부의 초등 돌봄교실 개선에 대한 발표에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여건과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